이번에 전시회 보여준 작업의 제목은 유토피아고요. 제가 사진을 매체로 사용하지만 저는 사진이 가진 속성들을 좀 항상 거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일본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디지털화해서 작업을 해서 13개의 조각으로 잘라서 13개국으로 프린트를 주문을 한 거죠. 이론상으로는 같은 컬러의 사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전부 다 다른 이미지들이 돌아왔고 다시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업으로 만든 건데, 사진이라는 게 어떤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판단을 강요하고 어떤 이야기의 진실성을 강요하는 습성이 있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했고,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할수 있는 판단이란 것들을 좀 정지시켜 보자, 미루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작업을 만들었습니다. 그건 나하고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거는,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바깥에서, 외국에서 북한이라는 공간, 남한이라는 공간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작업을 해야겠지만, 또그 반대편에 있는 나 같은 사람들도 이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,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진을 잘 찍는 거는 기술이었거든요.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었는데 요즘은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작가가 할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이 이야기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,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고 나열하고 어떻게 의미들을 거기에 덧씌우는지, 그게 이제 현대 미술에서 사진이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고요. 읽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한 번에 다 읽힌다면 뭐 작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건 광고니까. 쉽지 않겠지만 한 번씩 보려고 하고 무슨 얘기인지 생각하려고 하고, 그 과정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.